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밀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로 보는 운세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 우선은 별자리별 운세를 여러분께 조금 기억했으면 좋은 별자리별 운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8월 1일 날 사자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통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날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으니까 정오에 12시 13분에 신월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사자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날 어쨌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일부터 해서 사자자리에 모든 어떤 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별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태양이랑 달이랑 그리고 금성이랑 화성이 모든 별들이 거기에 직결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자자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집약이 되겠죠. 자, 그다음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일 날, 처녀자리로 달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녀자리에 들어간 달이 해왕성과 대치를 이루게 되면서, 4일까지는 약간, 현실적인 도피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술을 좀 많이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을 지금, 4일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수성이, 역행이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삶이 조금 더 이제는 착오가 안 일어나고, 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8일날 태양이 사수자리 8도에 도달을, 달이, 8일날 사수자리 8도에 도달하여서, 요게, 동양의 24절기에 입추라고 합니다. 8일이 되게 되면. 그래서 더위는 사라지지 않지만, 가을 분위기가 감돌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그날. 자, 그리고 달이 사수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달은 굉장히 좋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낙천적인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달이 좋으면서 인기운도 높아지고, 그리고 예술성, 기획력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8월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성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계자리에서 다시 사자자리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금 사자자리에 모든 행성들이 집약됨으로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집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름이 더욱더 지금 8월이 한 달이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별자리별 운세를 보니까 이번 달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들의 그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왜? 자, 역행하던 수성도 순행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사수자리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던, 고통이라면 고통인데, 그래도 지금 목성이 사수자리 자기 집 안에 들어있죠. 들어있음으로 해서 좋은 기운인데, 지금 4개월간 목성이 역행을 함으로 해서 사수자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디 되고, 빨리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8월 11일이 되게 되면 이제 목성이 순행을 하기 때문에 사수자리 분들이 아마 이 지금 하반기 때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수자리 분들은 고생은 끝났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12일 날 새벽쯤에 수성이 사자자리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4일 날은 달이 자 14일 8월 14일이 되게 되면 달이 물병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15일 날 다시 만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 8월 30일이 되게 되면
신월이 또 이뤄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특이할 만한 점이 8월 1일에 신월에, 8월 15일에 만월에, 그리고 8월 30일에 다시 신월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이한 어떤 달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달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휴가답게 그리고 좀 쉬시면서 더욱더 하반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8월 한 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 타로 뉴스에서 드리는 별자리별 타로 운세는 총운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나누고 거기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자, 금전운, 직업운, 연애운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는 구독자분들 많이 보시고 그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잘 맞아요 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엄지척 구독 저희에게 아주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해서 자,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한번 타로 카드를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총운과 자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그리고 자 금전운, 직업운, 연애운 자,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화면에 다 들어오나요? 다 들어오나요? 자, 우선 양자리의 카드를 제가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았고, 자, 양자리들이 우선은 긍정적인 날이 1일과 13일과 그리고 26일과 28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은 선글라스, 자, 태양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악.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장소는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양자리들은 블랙과 핑크가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양자리 분들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좋은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들어와서 보시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 총운으로 보면 이게 히어로펀트가 떴거든요. 자,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가족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사람이 나의 안내자가 된다는 카드가 이 카드가 되고 그리고 가족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가정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집안을 믿을 만하다.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카드가 요 히어로펀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지는 윗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윗사람과 의논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첫째 주라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8월 4일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8월 4일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꽉 찬 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주에는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매달린 듯이 생각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내가 생각하는 일이 많다. 자, 그리고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도 되는 게 자, 이 행맨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 카드는 뭐냐면 컵을 들어서 컵 10개가 있고 거기에 건배하는 카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족끼리 건배하는 거고 남녀가 건배하는 잔을 상징하고 그리고 감정의 만족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다. 어떻게 좋아? 우리는 돈도 많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워야지만이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둘째 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는 뭐냐면 구름이 많고 남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뭔가 생각이 계략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주예요. 그래서 셋째 주의 판단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내지는 셋째 주에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생각이 바르지 않다. 뜬금없는 생각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주는 좀 별로예요. 자, 그리고 넷째 주는 날개 달린 템퍼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행 간다, 해외와 관련 있다, 먼 곳에서 소식 온다, 서로 물의 잔을 썩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소식들, 멀리 이동하게 되는 것, 내가 휴가로 늦게 어디를 가게 되는 것, 요거는 해외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넷째 주도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총운이 메이저가 떴기 때문에 이번 달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족과 또한 의미가 있고,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과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고 둘째 주와 넷째 주가 좀 좋다. 자, 그리고 셋째 주는 뭔가 판단을 조금 보류하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돈 많죠. 그러니까 금전운 좋다. 여덟 개잖아요. 그래서 뭔가 금전에 관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도 좋습니다. 남녀가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연애운도 써니 떴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은 풀이 떴기 때문에, 자,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와 있으나 완전한 변동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은 들지만 완전하게 변동을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잊지는 말자. 내가 드는 생각을 조금 더 발현시켜서 나중에 한번더 확실하게 됐을 때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8월달 운세를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황소자리가 되죠. 자,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하나 더 왔네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금전운, 그 다음에 연애운, 직업운. 자,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이상한 거 뽑았어요, 제가. 칼을 막 뽑았어요. 상소자리 분들, 자, 칼이 아무래도 연애와 관계된 것 같아요. 자, 칼 뽑았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날이 좋냐면, 황소자리 분들은 7일과 15일과 28일 그리고 24일이 길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보조배터리가 자, 좋은 어떤 물건으로 보고, 그리고 책도 좋은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영화관, 바닷가, 이런 곳이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연인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색깔은 연두색과 블루가 좋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7일과 15일과 28일과 24일이 길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아, 자, 요렇게 됐죠? 자, 근데 제가 총운에 칼세 개를 뽑았어요. 총운으로 보면 요 피도 나고 심장에 이렇게 칼이 맞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번 달에는 그 저게 심장에 칼을 맞은 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 생각 여기 지금 연애운에 컵세 개가 떴거든요. 그러면 연애는 원래 남녀가 둘이서 하는 건데 세 명의 여자가 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으로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향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 8월에 마음의 방패를 세우세요. 타로로 볼 때. 마음의 방패를 세우자. 그렇게 되고 총운으로 봤을 때. 자, 첫째 주로 봤을 때는 8월 4일부터죠. 첫째 주로 봤을 때는 펜타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게 떴기 때문에 자, 뭔가 잰다. 두 가지 상황으로 재고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고, 둘째 주에는 전문가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든 어디서 일을 하든, 그리고 안 그러면 교육을 받든 간에 전문가를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다, 전문가가 되다. 자, 그 사람이 전문가다라는 뜻이 다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돈이 됩니다. 왕돈이 떴죠. 아이, 요, 펜타클 킹 해가지고 남자가 돈을 굉장히 크게 들고 있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이
이 주는 돈이 된다, 이 주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으로 성취가 강한 주가 셋째 주다. 자, 넷째 주에는 칼 맞았어요. 10개 맞고 죽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칼을 많이 먹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끝과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가 넷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끝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직업운으로 보면 뭔가 새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일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이 어쨌든 이번 주가 이번 달이 총운이 칼세가 뜨기 때문에 마음의 방패를 세우자가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뭔가 끝이 있다. 셋째 주는 금전운이 좋다가 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여자도 돈을 들고 있고 남자도 돈을 들고 있죠.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금전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뭔가 금전에 대한 어떤 해결은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연애운에 여기 여자 3명이 떴거든요. 우리 연애는 3명이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사랑의 상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 여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막대기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 새로운 뭔가를 쳐다본다. 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어떤 직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장소도 됩니다. 자, 그렇게 연관되면서 소중한 뭔가를 바라본다가 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자, 타로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의 총운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금전운, 연애운, 직업운. 자, 자, 총운.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느 날이 길일이냐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길일은 4일과 6일과 1일과 30일이 길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좋은 물건은 뭐냐면 아로마 용품하고 보조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편의점,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은 레드하고 옐로우가 좋다고 하니까 옐로우가 좋다고 하네요. 원색이 좋다고 하네요. 자, 참고하세요,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우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여기에 홈이 들고 요 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계속되는 어떤 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약간 마감이라든지 뭔가 이 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실 것 같은 게 이번 달 한 달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기존 일에 대한 마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되어 왔던 일은 마감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기 싫고 뭔가 건태롭고 잊고 있지만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고 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주로 보면 남자가 돈 6개 들고, 자, 천칭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어느 쪽으로 투자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치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를 이 가치를 있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다가 중요성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만약에 6개를 투자해야 되면 3개씩, 2개씩, 1개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 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여성이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성이 나를 어떤 여성이 여성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다 여성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는 완벽하게 남을 믿지 못하는 여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심하는 여자와 관계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위를 보이는 어떤 카드가 떴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셋째 주에는 여사제 카드가 떴죠. 그러므로서 약간 우울한 기분,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 자체가 이 주에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여사제 카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굳이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심사숙고하라. 지금은 아직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 여사제 카드가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비밀을 오픈하지 말고 비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칼을 두 개 들고 이렇게 들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입니다. 넷째 주에. 자 그런데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우기시면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는 이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근데 조금 져줘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털어버리고 져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이기고 지고 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내지 그런 카드의 의미가 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넷째 주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7월달 총운은 요 동전 7개를 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마감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될 것 같은 주고 거기에 셋째 주와 넷째 주가 썩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넷째 주가 특히 약간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자 그런 게 있는 주가 넷째 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이 진짜 좀 별로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펜타클 5번이 떴기 때문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거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가는 한 달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좋아요. 컵 9개가 떴기 때문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이건 뭐냐면 남자가 애정운으로 떴기 때문에 이건 여자 애정운은 사실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쌍둥이 자리들 분들 중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별로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이 남자가 뭐 취한 것처럼 보이죠. 얼굴을 보면 빨갛게 돼가지고 뒤에 잔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는 술을 먹으면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의 단이 떠서 나쁘지는 않은데 그 남자는 사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열 여자마다 하지 않는 어떤 카드가 뜨기 때문에 별로죠. 애정 나만 좋아하는 애정으로 또 별로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승리자가 됩니다. 뭔가 성과 있는 어떤 직업에 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는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근데 단 내가 승리한 것은 다 같이 노력해서 승리한 거라 생각하시고 그 승리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자 생각하시면 그 직업적 운은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금전운이 좀 별로예요. 그 다음에 연애운도 좀 별로죠. 연애운은 8월달 안에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죠. 개자리 제가 좋은 거 뽑았네요. 이번 달에. 자, 그래서 개자리는 나쁘지 않네요. 자, 오. 연애운 좋은 카드가 떴어요. 자, 개자리 한번 봅시다. 자, 개자리는 보게 되면 여기 컵을 들고 오죠. 자, 누군가가 컵을 들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운이에요. 자, 개자리는 이렇게 됩니다. 개자리의 길일은 4일과 7일과 26일과 27일. 자, 그리고 음식은 먹는 거는 피로회복제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시계는 손목시계 그리고 물건은 손목시계고 장소는 도서관, 맛집 그리고 색깔은
블루나 브라운이 게자리 얘기에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게자리 우선 청문으로 보면 남자가 컵을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컵 들고 온다. 왜 들고 오게요? 청혼의 잔입니다. 청혼의 잔. 자, 그래서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뭔가 좋은 제안을 얘기할 때는 애정적인 제안을 할 때는 이 카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사업적인 제안은 약간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제안에 관한 사항이 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첫째 주에는 막대기가 날아가죠. 자, 그러니까 이동수, 변동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거리 여행을 가거나 자, 무리를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멀리는 안 가게 되고 건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여행을 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빠른 소식과 관련이 있다. 이 카드는 자, 두 번째는 둘째 주에는 템퍼런스죠. 그래서 해외를 멀리 가는 것, 멀리 이동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멀리서 또 오는 소식들을 상징하는 게 템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약간 중화나 절제를 상징하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에 약간 이동에 가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왜?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주에도 이상 이게 풀 카드가 떴어요. 자, 풀도 어디 가는 거기 때문에 셋째 주에도 약간 이동을 하거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직업적인 변동이나 다른 것은 변동 완전히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새로운 기운은 있으나 완벽하게 뭘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셋째 주에는 이동의 기운은 들어오지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되고 넷째 주에는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뭔가 기다리고 정체되고 그리고 빨리 오려던 소식이 안 온다. 자, 그리고 요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계속 소식을 기다려야 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다리가 막 묶여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해서 다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달 총운으로 봤을 때 제안이 있다. 사랑의 제안, 그리고 사업의 제안, 어떻게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의 제안은 긍정적입니다. 자, 근데 다른 제안들은 조금 더 검토해보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금전운에서는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요게 킹, 이 남자가 왕 같은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서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약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서적인 금전운이 있다. 요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업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한 금전운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연애운에 떴죠. 연애 카드죠. 근데 이게 집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카드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 자, 그리고 또는 그 집안과 관련이 있다. 집에 가서 완전 인정을 받는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움직인다고 나와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분야도 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지나고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직업운이 약간 새로움과 관계된 내가 잘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카드가 뜻입니다. 그래서 게자리 분들은 8월에 새로운 제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게자리에 양자리에서 게자리까지 타로와 별자리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거는 다음 편에 또 올리겠습니다.